비트코인 관련 뉴스, 블록체인, 이번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뉴스에 관해서 좀 얘기하자. 그래. 형이 먼저. 어제 오늘부로 비트코인 가격이 30% 추락했지. 그치. 많이. 1200불에서 900불로 추락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잖아. 그런데, 왜 그런지 대충 얘기해 줄수 있겠어? 내가? 아니, 뭐, 내가 얘기할까? 형이 얘기해줘. 나 아직 뉴스 잘안 봐가지고. 근데 지금으로, 저 비싼 거래소에서 보면 128만 원이네요. 128만 원이면 우리나라는 좀 늦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늦게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꽤 떨어졌죠. 저도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엄청 떨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좀 우려하는 바가 생기기 시작했어. 뭐냐면 나는 어제 저녁, 우리나라 시간 기준 1시, 12시, 1시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전 세계 이제 미국 거래소 그런 데서 떨어지는 걸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여러분, 여기에 www.coinmarketcap 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각 거래소 비트코인, 뭐, 각각 크립토커런시 가격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폭락을 하기 시작해서 1000불 이하로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새벽 1시 일요일이니까 모두 자고 있겠지? 자고 있어서, 가격 반영이 아침이 되니까 가격 반영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은 가격이 1000불 이하였는데, 막, 1400, 1000, 아, 140만원, 130만원 이렇더라고. 와우.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 거래소에 비해서 높아요.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는 싼 이유가 중국에서 많이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거래소들 가격이 싼 거고, 미국도 어느 정도 채굴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채굴을 안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공급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비싼데,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당연히 사고 팔고 원화로 환전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 세계의 동향을 살피시는 것도, 우리나라는 반응을 좀 늦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나 거래하실 때, 아, 투자를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거 갑자기 하나 드는 생각이 그냥 단순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대기하고 있다가 미국 거래소에서 산 다음에 한국 거래소에서 그냥 파는 차익 거래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가 이제 말해서 우리나라 거래소들 그거 막는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냥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거겠지?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카운트가, 미국 어카운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율 시장이랑 같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수료를 두번 지불해야 돼서, 바로바로 또 반영이 안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게 맞는지. 하지만 기회는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추락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정말로 잠못 자는 한 48시간 정도가 됐는데, 이제 이것의 화두로 떠오른 게 하드포크라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 몇년 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가 있어요. 내가 왜 비트코인을 떠났는가? 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거 작성한 사람이 누구였지? 마이크 소원인가 하는 개발자인데 저희가 찾아서 올려주죠. 네, 올려드릴 텐데, 그때도 이제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를 놓고 논쟁이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한 블록당 1메가바이트잖아요. 그래서 1메가바이트인데 거래량이 이거를 쭉쭉 채우다 보니까 원래 1블록이 15분? 대충 15분에 하나씩 생성이 돼야 되는데, 15분 이상이 걸리고, 뭐, 1시간이 걸린다는 거, 반나절이 걸린다는 거, 거래량이 폭주하면 그런 상황이 있어서, 블록 사이즈를, 높여야 되냐, 낮춰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많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하드포크라는 대안을, 이제, 비트코어라는 한 팀, 비트코인 코어라는 한 팀과 비트코인 언리미티라는 다른 팀이 두 가지 대안을 냈어요. 그래서 이걸로 문제가 많은데, 이제 블록체인은 예전에 아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시면 오늘 말씀드릴 텐데,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이 다르면, 이게 일치를 하지 않으면 이건 두 가지의 블록체인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번 주에 많이 오가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거래소들도 자기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리고 채굴장도 자기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한 거로 저희가 대충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붙이자면은, 이제 약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고 분산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주인이 될수 있는데 그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온 하드포크라는 거는 포크가 약간 포크같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큰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그룹이 크게 두 가지, 이제 확딱 정해지진 않지만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룹들이 이제 각자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이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한쪽은 이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중간에 합의가 되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되는, 지금 기술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은 저희 나중에 점차 비트코인 이해하면서 다루고 있어서 서로 자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싸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씨가 탄핵을 당했는데 기쁜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근데 그런 건 그렇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그 나왔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시다고 봅니다. 보수라는 집단이 있는데, 보수라는 집단이 있는데 그걸 이끌고 가겠다고 당이 쪼개졌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래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 거랑 비슷한 이제는 성격들이 비트코인에 있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그런 성격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 정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국한돼서 이루어지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알력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개발자들이에요. 개발자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개발자들. 그리고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게 결정되는지도 한번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 잘해줬네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뉴스도 있잖아요. 미국 정부 관련된 거. 네, 그렇죠. 소개해 주세요. 저는 뉴스 아니고. 아, 네.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가 생각보다 트럼프가 이제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미국이 또 이번 주가 이제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미국이 이제 그 금리 인상한다, 인상 안 한다. 그럼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중국이 약간 자기들 기축통화의 또 하나 축으로 비트코인을 보듯이 미국도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이번 주에 있었어요. 블록체인 기술. 그래서 미래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아, 트럼프는 특별히 트위터나 그런 거를 사용하기로 좀 유명한데, 트럼프가 비트코인 관련된 트윗을 한다던가,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된 트윗이, 비트코인 관련된 발표를 성명을 미국 정부에서 하면,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블록체인 산업의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하겠네요. 그쵸. 그쵸. 좋은 뉴스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경기도에서 따벅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투표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시도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유력하진 않지만 엄청 낮은 자리였으면 남경필 그 대선 후보가 블록체인을 잘 키워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선 후보급에서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거를 좀더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냥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놓고 얘기하던 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잖아. 그렇죠. 그치.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인터넷이 단순히 유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만 있으면 인터넷은 사라질 거야. 이건 유행이야. 라는 말이 오가기 시작했는데, 인터넷이 보급되고 난지, 인터넷이
저의 생활에 나온 게한 90년도 중반? 초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인터넷이 나온 지가 이제 25년, 제가 직접 경험한 지한 2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5년, 26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블록체인이 저는 인터넷만큼이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해보세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거는 10년, 11년, 12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업들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는 뭐 페북, 인스타그램, 구글, 우버, 에어비앤비 이게 다 10년 남짓된 그런 웹사이트들이란 말이에요. 넷플릭스도.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유행이지 않냐. 유행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유행인데, 많은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비오분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투자로 생각을 했을 때, 투자 자산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브렉시트가 영국에서 터졌을 때, 영국 시간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던가, 시리아 난민 사태가 터졌을 때, 시리아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던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투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삼성 주식을 사셨으면, 뉴스나, 아니면 신문이나, 아니면 주식 관련된 잡지나, 그런 모든 것을 읽어보시면서,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왜 돈을 버냐, 왜 돈을 잃냐를 확실하게 아시잖아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거 한지 오래되지 않은데 투자를 하는 게 우리가 돈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돈을 버는 방법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뭐 블록체인 말고 다른 자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돈을 벌수 있도록 맞죠? 그 돈을 벌수 있는 그 초과에 투자를 하는 건데 제발 그렇게 이걸 봐주시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간다. 좋죠. 저도 기분 좋아요. 근데 왜 올라가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왜 떨어지냐? 그러셔야지 사고 팔고 하실 때좀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됐어? 이만. 아니, 그래서 비트코인 뭐그 뷰어분이 요새 인터넷 국제화폐 이런 건가요? 그랬었는데 화폐의 성격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크게 보자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고 새로운 기록 시스템이고 새로운 데이터 형식이고 그래서 뭔가 하나로 특정 짓기는 힘들겠지만 단지 화폐만은 아니라는 것. 화폐를 둘러싸는 시스템과 다양한 생태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나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좀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고. 저희한테 왔던 메시지 중에서 하나가 그 비트코인 공부하는 방법. 저희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것을 정리해서 노트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영훈 씨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고 제 것도 조속히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어 자료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영어 자료인데, 뭐,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을 배울 때는, 뭐, 영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 중국어를 아는 게 좋겠죠? 그거 같이,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영어도 뭐, 되신다면 보고, 안 되신다면 번역기 돌리시면서, 아니면 시간이 그 접하, 말해. 구글 트랜슬레이트 너무 좋아. 구글 번역이 너무 좋아서 그걸로 하셔도 돼요. 네네. 짧게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영훈아, 소개할 책.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금융의 혁신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미국의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은 비트코인계에서 엄청 유명합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 그리스계 영국인인가 막 그래요. 그 이름이 이런데 코인플럽이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비트코인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분들이 기술 감수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 책이 약간 처음에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출판이 됐고요.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바이블 같이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읽어주시면 됐고, 아니다 나는 일단은 그냥 인문학적인 레벨에서 읽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가 또 리딩 리스트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놨나 모르겠네요. 근데 기본적인 건 해놓을 테니까 또 그거부터 천천히 또 읽으셔도 되고, 만약 기술적으로 좀 더 알고 싶으시다 한다면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점차 전 세계적으로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기술이 자체가 워낙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딩 자체가.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기술이 곧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둘러싸인 사회적인 환경, 그것도 물론 있어요. 지금 또 나중에 이번에 하드포크 같이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솔직히 저가 봤을 때 트렌드로 봤을 때는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고, 기술을 잘 알아야지 투자를 잘할 수 있어요. 기술을 잘 알아야지 사업을 잘할 수가 있어요. 기술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인공지능도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코딩이고, 기술이죠. 그래서 기술 모르시는 분들도 솔직히 저는 나중에 먹고 살려면, 뭘 해서든 먹고 살려면 기술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 책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로 시작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의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랬을 대비하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비트코인 게 이게 이과 쪽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 나 좀 걱정된다. 내가 나이가 좀 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비트코인계에서 기라성 같은 인물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개발자 출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출신이 아니에요. 맞지? 응, 그치. 다양한 프로그램을 웬만큼은 이해를 하지. 웬만큼은 이해를 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웬만큼이라는 게 이제 내가 배울 의향이 있나 없나를 이해하는데, 저는 그런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어떨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계에서 뭔가는 급부상을 할 거고, 구글 같은 역할을 맡을 그런 대기업적인 그런 코인이 나올 거고, 그러면 미래에는 우리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남겨줄 때, 예전에는 뭐, 우리 어머니는 부동산을 남겨줬어, 우리 어머니는 뭐 현금 얼마를 남겨줬어, 이게 아니고, 부모님은 나한테 비트코인을, 뭐, 10비트코인을 이 USB 스틱에 담아서, 뭐, 그 하드웨어 지갑이라고 하죠. 하드웨어 지갑에 담아서 나한테 넘겨줬어. 그리고 그게 내 유산이야. 라는 미래가 올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미래가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셔야 되고, 그걸 어떻게 넘겨줘야 되는지 알고, 자식들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50대 주부신데, 삶이 편한 주부신데,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세요. 요즘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어머니지. 내가 나의 소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도 소개를 드려도 괜찮고. 근데 그게 이제 나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에서는 일단 투자 안한 사람보다 낫잖아, 맞지? 하지만 투자를 하면서 이해 못하는 거는 투기잖아. 근데 내가 항상 설명을 해드리지. 그 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나도 동일해. 나도 내가 포트폴리오, 부모님 포트폴리오 짜들리고 다른 사람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그러니까. 쌤쌤.